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제 자신이 좀처럼 죽지 않은데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목사님은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만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겠는데 버린다면서 너무나 쉽게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목사님들의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마음의 평화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꽤되는 80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단 몇 주 동안이라도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평안함을 얻고자 할 때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 메이슨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지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진리요 이론적으로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6절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무덤을 표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은혜요 축복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선생님 성경에는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죽는 게 뭡니까? 그래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느냐? 있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 있습니다. 굉장히 미워하는 친구도 있느냐 있어요. 그 가운데 죽은 사람 있느냐 있지요. 그러면 내일 점심 도시락 사서 무덤에 가서 먼저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에 가서 온갖 좋은 말로 칭찬을 해봐라. 나는 자네를 사랑한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이고 매일같이 자네가 그립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미운 친구가 와서 야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 보기도 싫다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 온갖 욕을 다 퍼부어 그러고 내게 오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점심 도시락 싸서 오전엔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에 가서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배가 고플 정도로 칭찬을 하고 그 다음 점심 먹고 그 다음에는 미운 친구의 무덤에 가서 욕을 잔뜩 하고 그러고 그 날 선생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왔습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이 그래 좋은 친구에게 가서 온갖 칭찬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말하대? 아무 말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그러면 점심 먹고 미운 친구에 가서 온갖 욕을 다 하니까 무덤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대? 아유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울분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를 것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봐라 사랑하고 좋은 친구도 죽으면 반응이 없다. 미운 친구도 아무리 욕을 하고 짓밟아도 반응이 없다. 죽는다는 것은 관계의 절단을 말하는 것이다. 반응이 없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너를 칭찬해도 반응하지 말고 세상이 너를 향해서 욕을 해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죽은 것이다. 그 학생의 귀를 머리를 기웃대면서 이해는 됩니다 선생님. 그러나 실제는 힘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 좋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꾸 마음에 화를 듣고 오면 그만 옛 사람이 도로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옛 사람이 살아나서 마음이 고까워지고 화를 내고 또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죽었으면 그거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가야 되겠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죽는다는 것이 이해는 되나 실제는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와 함께 너 죽었으니 죽어라. 옛사람은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도 현실에 부딪히면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나고 죽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지요.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능력 있고 유명한 부흥사로 김익두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분은 원래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유명한 불량배요 깡패였습니다. 하루도 술 마시지 않은 날이 없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김익두는 그 일대의 제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 며칠 후 마을에 이런 부고장이 돌았습니다. 김익두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부고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잘 죽었다. 그놈 이제 죽었으니 편안하게 우리 동리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옆에 턱 끼고 거리를 이렇게 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를 받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여 죽은 사람이 왜 살아서 돌아댕겨. 그러자 그는 예 옛날 불량배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하루는 그가 정말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보려고 청년 한 사람이 꾸정물을 가지고 김익두에게 덮어씌웠습니다. 온 전신에 꾸정물을 덮어쓰고 얼굴을 닦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가 살았다면 이미 당신은 오늘 내 손에 요절이 났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후 자신의 옛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능력 있는 부흥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김익두와 같이 180도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기독교 최고의 성자로 불리던 어거스틴도 한 가지입니다. 원래 그는 아예 개망난이었습니다. 보통 방탕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애타고 기도를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지내던 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거스틴을 보자마자 따라하면서 아 이봐요 이봐요 당신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왜 요사에는 놀러 오지 않아요? 밤낮 기다리는데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 이미 죽었어. 지금 당신이 보는 사람은 옛날 어거스틴이 아니요. 옛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 세상과 옛 습관과 옛 친구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죽기가 힘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죽으라 하면 저기 와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은 것 갔다가도 보면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갔다가 보면 또 살아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망치로 탁 대가리 때리면 속 들어갔다가 또 톡 뛰어오르는 것처럼 기도하면 죽은 것 갔다가 또 살아 일어나고 죽은 것 갔다가 또 살아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둘째로 우리의 고통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버리고 비운 것 같은데 지나보면 또 안 버리고 안 비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욕심이 그대로 솟아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성자들은 가능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뼈골에 사무치게 진실합니다. 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시스에서 태어난 포목상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변화받아서 완전히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있는 것 다 나누어주고 평생을 무소유로 거지로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그는 이미 30대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았고 올간 연주자로 유명했고 또 30대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만 문명지대를 버리고 호사스러운 삶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말라리아도 많고 악어도 많고 독사가 두근거리는 랑다르네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의료사업으로 바쳤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목울이 숙련해집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교의 마게도니아의 부유한 집안의 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던 데레사 수녀,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에 건너가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칼가다에 들어가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겹겹이 인연의 줄이 매여서 꼼짝을 못하지 않아요.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빈손 털털 들고 버리고 비웠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범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부의 인연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나는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훌훌 떠날 수 있습니까? 부자의 인연을 버릴 수 있습니까? 눈알이 새카매서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을 모른다고 돌리고 빈손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친척과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친척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동창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인연 다 모르겠다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고 버린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렇게 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고 동경을 하고 감동은 하지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우리의 삶의 인연의 밧줄이 너무나 겹겹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서 일하겠다고 온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이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처자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은요? 그러니까 만면에 웃음을 웃으면서 어깨를 쭉 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장가 당장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승자 같기도 하고 탕자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성 프란시스야? 슈바이처야? 그렇지 않으면 테레사 수녀야? 나쁜 놈의 자식이야.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인연을 다 끊었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 선자가 되지 않고 탕자가 되고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당신이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요?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버리라 한다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는 되나 실천은 힘들지 않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선생께서도 얼마나 힘들든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리고 비우다가는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천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께로 오라고 하면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일,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낭패에 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바탕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한 사실을 이루어 놓았지만 이것이 내게 실천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목을 맨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목을 맸냐고 물으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는 갈 길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을 맸다 그래요. 마침 가족들이 발견을 해서 살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죽으려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떠한 자매님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면제를 잔뜩 먹고 자살을 도모하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도 내가 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내 힘으로 버리고 비우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을 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버리고 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고 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싸움에는 자연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산을 헐고 강을 막고 추위를 막고 더위를 이기는데 성공했고 이웃과의 싸움에도 나라가 나라를 쳐서 이기고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개인과 집단은 아직까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죽는 것인데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아가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는 내게 매달려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비워주시고 모든 세상에 속한 인연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아무 부작용 없이 하나님이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탐욕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기믹도에게 일어난 변화 의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역사로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준다. 너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너 힘으로 자기를 벗어버릴 수 없고 자기를 떠날 수도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를 걸머쥐고 욕심과 탐심을 걸머쥐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오면 내가 도와주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렸고 옛사람을
비워버리고 떠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각오로 안 됩니다. 변화는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산천 초목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봄이 오면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따뜻한 태양이 비추니까 모든 것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변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모든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맡겨라. 너희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 반대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를 해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이 갈수록 근심 걱정이 한없이 쌓아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루터는 하루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 일을 돌보시고 교회 일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일을 돌보고 교회 일을 돌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잠이나 잘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밀려오는 많은 일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맡겨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굶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짐을 우리가 굶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짐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의 멍에를 긁어주고 어디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고 다 율법 밑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긁어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기다리도록 보내신 분이란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와 다른 것은 구약시대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라.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찌 너 힘으로 하면 율법 지켜보라 했는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령이 해주시고 믿음도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도 성령이 살게 해주시고 인생의 짐도 성령이 긁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옛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버리고 속을 비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한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 속에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나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을 무시하시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예수 믿지 못해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동남풍화 부르라, 서부풍화 부르라, 겁나지 않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렇기 때문에 불황무식한 베드로와 어부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하루에 3,000명, 이틀에는 5,000명씩 회개하고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서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에 엎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교회의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실천시켜 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그럴까 아닐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이 말씀을 꼭 믿고 성령께 확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이 오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성령이 이미 오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당신과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아가 죽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가? 그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비워요? 방법 내가 몰라요. 결과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는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주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주하시며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므로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가 죽고 자기를 비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찾아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모든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편애가 죽고 나의 기호가 죽고 나의 의지가 죽고 나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나 비판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문제마다 응답을 받았던 것은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용돌이 치는 환경 중에 한없이 부딪혀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비워지고 버려지만 하고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고 내가 꽉 들어차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를 이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비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기고 믿고 기도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죽는 것도 버리는 것도 비우는 것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실천되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됨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비워지고 주님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므로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사옵니다.
아버지 죽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비는 것도 우리 힘으로 비울 수가 없사옵니다. 오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옛사람을 비워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